근본도 모르는 천하디 천한 것이 감히 누굴 넘보는 것이냐. 어찌 감히 너 따위가 청조에게 불경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. 어찌! 원래 무언가를 지키려면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인내도 필요한 법이니까. 살다 보면 때로는 싫어도 참고 해야만 하는 게 있어. 이번 혼사가 그래. 진심이냐? 네 말대로 양가 집안 필요에 의해 정략적으로 치러질 혼담이야. 그런 혼사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냐고. 어? 그럼 정략 빼고 정치 빼고 진짜 네 마음은 뭔데? 날 좋아하긴 해? 강치야, 다른 말 필요 없고 그것만 대답해.